이거, 네, 이거 긴장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일반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요? 긴장하겠죠? 긴장, 그쵸? 긴장하시겠죠, 다들? 이게, 이건 딱 좋은데, 이 정도가 돼야 좋은데, 지금 나머지가 다 부셔져요. 만져보세요. 예. 이거, 부셔지면은, 씨를 빼면서부터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요. 예, 김장하실 때 양념이 날아다녀요. 근데 좋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보관하실 때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셨다가 빠하실 때는 숨을 먹여서 빠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은 아 수분을 그러면은 며칠 둬야 되나요? 그냥? 아니 저희 해가 뜨면은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내일 내가 오죠. 해가 뜨면 어떻게 알아요? 네? 햇볕 때가 나도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딱 1시간 후에 뒤집어 줄 거예요. 내일 가지로. 아, 그러시겠어요? 예, 예.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핸드폰 뭐. 규성 씨가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왔는데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안 맛보다 했잖아. 안 맛보다 했잖아. 누가 안 맛보다 그랬어. 지금 이거 표정 봐요. 갑자기 그 피곤해지는 것 같아. 더군다나 이제 아빠도 안 계시지.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아. 책임감은 또 봐야지. 그게 대치상인가? 아들이 방앗간으로 돌아온 건 4년 전. 그때는 진짜 아빠도 막 신근경색이 막 여기 가슴 통증이 너무 느끼는 거고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 병뚜껑도 못 떴어요 처음에. 이러니 일은 들어오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신 끝에 아들한테 내려올 수 있겠냐. 그때는 뭐 누가 내려온다고 했잖아. 근데 직업군이 한다 했을 때 말렸던 사람이 누군데? 직업군이 아니지. 호텔 간다니까 빨리 들어있던 사람이 누군데? 할 때 즐겁게 합시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나 이거 못 참아. 나 이거 못 참아. 즐겁게 합시다, 늘. 미안해. 근데 지금은 와. 힘들어도 아들아. 미래, 차후에. 엄마가 말하고도 웃기지. 미안하지. 그럴 수 있지. 멍청할 수 있어요. 순하디순한 아들의 입에서 불평이 다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도 몇백 근씩 고추를 빻느라 몸이 천근만근. 일에 치이는 건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다. 집안일을 맡아 하는 큰딸도 영 피곤한 얼굴. 원래는 이렇게 막 더 바빴을 때는 다들 일찍 일어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세 달 가까이 계속 모시고 막 다들 일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가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언니 응? 어디 있지? 휴대전화로 방앗간을 지켜보는 자매.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내려가 봐야 되지. 네, 저희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바쁘면은 또 내려가서 도와주고 또 손님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올라와서 바로 점심 준비하고. 계단만 내려오면 출근. 바로 일을 시작한다. 기계를 다루는 일은 주로 아빠와 규성 씨가 한다. 단계별로 기계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규성 씨가 채우고 오빠가 하던 일은 막내 지영 씨가 맡는다.